이분 진짜 대단하시네요. 몽골은 박자재 사람들이 해마다 학습 탐사를 오는 지역. 수천만 년 전 화석을 비롯해 자연 환경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. 차카, 까키. 탐사 첫날부터 박자세만의 박센 강의가 시작됩니다. 오늘 방금 도착했잖아요. 예, 예. 근데 이제 바로 지금 이렇게 강의? 이런 식으로? 예. 그렇죠. 우리는 뭐 학습 탐사니까. 예. 그 목적이 딱 명확해요. 네. 그래서 모든 시간, 여유 있는 모든 시간을 그 몽골에 와서 몽골 역사를 공부해요. 예. 이건 철이 많다 해서 시간 불문, 장소 불문, 돌이 보이면 지질학 강의가 시작되고 눈 뜨자마자부터 시작해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공부는 계속됩니다. 시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틈만 나면 수험생들처럼 암기를 하고 예습 복습도 이루어집니다. 길을 얘기해 주시죠. 근데 그거 해당되는 별이 별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별자리가 항상 고정돼 있잖아요. 우리가 찾아갈 뿐이지. 예. 근데 이게 12개라고 얘기했을 때 이 계속 조금씩 진도 나가는데 중간에 이렇게 딱 앞에 걸 모르면은 그 다음에 안 나가지는 사람이 있잖아요. 제가 그런 사람이라서 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. 저 두 분이 지금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네. 아니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. 잡담으로 왠지 같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잠깐은 잘 아시는 것 같아요. 하루 종일 덜컹거리는 버스를 타고 잠자리도 먹는 것도 고생의 연속이지만 마음껏 공부할 수 있어 즐거운 사람들. 네, 주무셨어요? 네. 네. 아, 좋았어. 추웠죠? 네. 나는 머리 부담일 수 있어요. 저도 머리가 감고 싶어요. 저분다 진짜 젊은 집이야. 이제 끊었어요? 다친 데는 어떠시죠? 네, 없어요.